출발 아홉 번째 여행지. 저희가 온 곳은요? 증평입니다. 여기가 증평의 구경 중에 하나라고 해서 와봤는데요. 어우, 강이 너무 시원하고 강바람이 딱 가을 분위기가 너무 잘 느껴져요. 네. 저희 뒤로 펼쳐진 곳은 삼길 저수지인데요. 여기가 이제 새롭게 요새 군에서 국민들이 이제 요새 걷는 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걷는 곳 중에 하나로도 많이 주목받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걸어볼게요. 여기가 꽃피면 그렇게 장관이래요. 이 길이? 네. 벚꽃보러 다음에 누군가 와야겠네. 그리고 증평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누구죠? 바로 독서왕 김득신 선생님인데. 김득신 선생님 누구지? 그걸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줄래요? 책을 100만 번 읽으셔가지고 59세에 벼슬길에 오르셨어요. 그럼 그 전까지 백수야 아무래도 이 독서왕 김득신에 관한 조형물 그리고 또 여기 자구산이 또 증평에 유명한 자구산이 있는데 자구산과 관련된 거북이? 거북이 조형물도 굉장히 곳곳에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구산이랑 거북이랑 무슨 관계가 그 자구산의 모습이 약간 거북이랑 비슷하다고 해. 그래. 우리 충청의 명산 안 봤니?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에요. 여기 지금 나뭇잎이 다 좀 시들었는데 더 푸릇푸릇하거나 단풍길 때 오면 더 예쁠 것 같지 않나? 그쵸. 여기 벚꽃이 그렇게 장관이라고 하던데? 이거 벚꽃나무. 벚꽃나무 아닌 것 같은데? 뭐죠? 아, 여기가 그 구경 중에 하나인가 보네요. 마스크 해제 기념. 오늘 처음 우리 마스크 없이 하는 거 아니야? 네, 되게 부끄러운데요. 마스크 없으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이렇게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어색한 무릎 쓰고 저희가 찾아온 두 번째 목적지는 증평 자전거 공원입니다. 여기가 이제 어린이들의 그런 안전 교육과 더불어 이제 자전거 교육 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테마 공원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지금 오늘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이 찾아와 있어요. 여기 되게 미니어처로 돼 있어서 엄청 아기자기해요. 그리고 요즘 커플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볼게요. 미니 카트라이더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러 가잖아요. 근데 여기가 직접 자기의 자전거를 가지고 와야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탈 수 있대. 근데 우리는 사실 재미가 없어서. 제가 운전을 하지만 이거 교통상식 잘 모르는데 여기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여기서 좀 배워. 여기서 자전거도 배워. 자전거 못 타요. 자전거도 배워 여기서. 자전거는 놀이기구가 아니라 차. 여기서는 차로 약속을 해서 차도로 이렇게 가야 된대요. 인도로 가면 안 되고. 그럼 우리 이렇게 운전을 한 바퀴 더 돌아볼까? 네. 여기 사고 나면 어떡해요? 증평 군청도 있고. 아니 근데 정말 색감이 다양하다. 분식집도 있고 약국도 있고 약간 리얼한데요? 로타리는 직진이 먼저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들어온 사람 먼저 아니야? 요 차 안에 있는 차가 먼저가 아니고요? 이 안에 있는 차가 먼저. 너무 귀엽다. 애기들 오면 좋아하겠다. 차도 많이 안 다니고. 조카 한번 데리고 오시면 어때요? 그럴까? 조카 자전거 데리고 와야겠다 한번. 조카를 데리고 오는 거 자전거를 데리고 우리 조카 이거 알아. 아 진짜요? 아, 이거 알아. 댓글 한 번 나 이모 구독 좋아요 하지? 이래 나한테 이모 믿지? 섬세하게 이런 차도 알려주고 있고 뭐 횡단보도 표지판 이런 게 있어서 교육하기에도 너무 안성맞춤인 것 같아. 그 요즘 어린이들 교통사고 때문에 교통 안전에 대한 좀 중요성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위험하다는 것도 알려주고 너도 온 김에 한번 노란선은 넣으면 안 됩니다. 주차는 어디다 해야 돼요? 횡단보도 X. 예. 난 항상 주차장에서만 해가지고 난 공영주차장까지 끌고 가. 주차를 못해서 그렇잖아요. 못해. 그래서 이제 19번째 여행지로 저희가 이제 증평군을 찾아온 거예요. 첫 번째로 왔어요. 19번째요. 에이, 응? 그
그래도 저 군수님 만난 처음이에요. 예. 아 그래요? 증평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그 증평이 굉장히 젊은 도시예요. 어, 여기 젊은 사람들이 여기 김덕신 문학관이 있고 또 군립도서관이 있고 그 옆에 도서관이 있고 거기에 미술관이 있는데 가장 많이 몰려주죠. 증평 딱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신다면 증평은 뭐다 이렇게 증평은 기회의 땅이다. 어... 신이 마지막으로 지구상에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둔 곳. 남들은 작다고 얘기했는데 결코 작지가 않아요. 여기는 진짜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키고 도약을 시킬 만한 여지가 충분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아, 나 저기 가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엄청 많아. 그래서 일부러 오신 분들도 있고 지나가다가 좋아서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그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실 분이 군수님이신 건가요? 이제 제가 흥분했는데 우리 여기 곳이 어디지? 여기는 증평 에듀팜 특구 벨포레입니다. 여기 너무 뭐가 많아요. 거의 약간 미니 동물원이야. 벨포레 목상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있어요. 동물들이 있어서 아이들을 물론 우리도 잃어버린 동심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무서워. 이 건치다 건치. 얘네 밥 안 먹어요? 우와 우와 이거 찍어봐 우와 우와. 야야야야야야 이거 먹었다. 먹이는 끝이 자꾸 줄여요. 선배님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아 선배님 그렇게 주면 안 돼요. 다 먹잖아요. 도훈아 이리 와. 아 우리 팀. 우리 일하는 중. 우리 일하는 중. 공장님 좁은 거 아니야? 네, 핸들 앞쪽에 준수사항 적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네. 디지털뉴스를 최초 출연했습니다. 오, 그래요? 네. 오, 오, 김태조입니다. 예, 김태조. 김태조입니다. 저희 혹시 같이 가요 아세요? 어? 같이 가요.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이 같이 가요라는 프로그램인데. 아, 그래요? 선생님. 그래요?